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이제 본문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이번 단원은 다양한 축제, 이제 네 가지 축제가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사실적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죠. 이런 정보의 글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조금 약간 추론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용 똑바로 파악하세요. 알겠죠? 자, 한번 하나씩 하나씩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ost celebrations. 자, 대다수의 그런, 그렇죠. 이제 celebration 그러면 이런저런 이제 축하하는 것들, 축제들은 cannot be held. 자, 개최가 될 수 없는데요. 자, 이 단어 조심하시고요. without food. 음식 없이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인데, 자, 이 held라는 단어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걸쳐서 이제 여러 차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미리 이제 초반에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가면, 일단 원형은 hold란 단어고, 우리 제자님들 사실 hold 그러면 동사의 뜻으로 첫 번째, 자, I wanna hold your hand. 그지? 자, 뭔가 잡다 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hold, 잡다. 그런데 두 번째, 자, 내가 꽉 잡고 있는 거니까 건물이 사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건물 따위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지금 책에 쓰인 게 이런 거죠. 어떤 행사를 꽉 잡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행사를 개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hold 다음에 대절을 끌고 나오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꽉 잡고 있다라고 해서 주장하다 라는 뜻까지.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뜻은 잡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자, 두 번째, 건물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니까 수용하다, 어떤 건물 따위의 그릇에, 어떤 보통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그 다음 hold that 하고 문장이 이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주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뜻 개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행사가 개최되다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be held 이렇게. 됐죠? 이것과 같은 표현들, 어떤 행사 따위를 개최하다라는 표현이 뒤에가 좀 나오니까 정리를 해줬는데, 이 hold 같은 경우는 뜻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영영사전 풀이나 다의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자, 대다수의 이런 저런 행사들은, 축제들은 자, cannot be held. 자, 개최가 될 수 없는데 음식 없이는, 자, 뭐 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들이, 그럼 여기서 되는 그런 대다수의 행사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자, 지칭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가면 좀 다른 게 나오죠. 그것들이 생일이건 결혼식이건 휴일이건 간에 sometimes, however. 그러나 이제 이걸 전체의 주제는 이거죠. 대다수의 경우 이따금씩, 그러나 food itself, 음식 그 자체가 is the reason, 이유이기도 하대요. to celebrate, 뭔가를 축하를 해주는, 뭐 되게 형용사적으로 되게 꾸며주고 있고. 자, whether, 자, whether 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이건 아니건 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길게 좀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whether 이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이거 이건 아니건 간에, 여기 있는 or를 중심으로 앞에 거 하건 혹은 뒤에 거 하건 간에 하면서 이 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정확히 번역을 해드리면, whether you like trying unusual foods, 뭔가 독특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음식을 try 해본다는 거,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보는 걸 try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저런 독특한 음식들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하건 아니건, 예를 들어서 garlic ice cream이라거나, 듣기마다 좀 이상하죠? warm milk shake, 벌레로 된 밀크 쉐이크라거나 애벌레로 된, 뭐 이건 아니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아하건, 또는 just enjoy learning about foreign dishes. 여기서 dish는 접시가 아니라 음식, 요리를 얘기하는 거죠. 외국의 음식들을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걸 뭐 좋아하건 아니건 간에, 그러든지 간에 food festivals, 자, 음식 축제들은, 이거 이제 주어 동사죠. I often held, 종종 개최가 됩니다. 아, 또 여기 비동사와 이 수동태 사이에 이 종종이라는 빈도부사가 이 중간에 들어갔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빈도부사는 이렇게 비동사보다는 뒤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다시. 그래서 종종 개최가 되는데요. To celebrate the food traditions. 자, 음식의 전통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그 지역에. 그런데 어떤 지역이냐면 그것들이 발생하는, 그럼 여기서 데이는 뭐냐면 그 음식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데이하고 다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take place요. 그런 행사가 발생한다. 즉, take place, 그런 행사가 개최된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be held하고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hold가 개최하다니까
be held가 개최되단데 이 take place는 이렇게 원형으로 써서 이 자체가 어떤 행사 따위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개최되다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좀 주의해서 알아두도록 알겠죠? 자 계속 아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그 다음 여기는 where 자 우리 뭐 이번 단어에서 중요한 문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 얘기하는 관계 부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제자님들이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빠진 공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뭐 관계 대명사 뭐 위치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take place라는 표현 자체가 이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혹은 이런저런 행사들이 축제가 개최되다 이 자체로 목적어로 끌고 오지 않는 이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목적어가 애시당초 필요 없는 이것만으로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이 나온 겁니다.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 끌고 나오니까요.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끌고 나오기 앞서서 Here are some unique food festivals. 자, 여기 독특한 음식 그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 유도부사가 나오고 나서 아가 동사고 이 뒤에 나오는 게 주어여서 수일치 맞춰준 거고요. From fish, 생선에서부터 to fruit, 과일이라거나 또는 to side dishes, 반찬들까지요. Why don't you?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운 표현이지만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정해져 있는 표현이고 이렇게 why don't you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죠. 참고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how about 이란 표현 뒤에는 ing를 쓰고요. 이 정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stop by. 들르는 게 어떤가? 그런 다음 try some of the tasty food offerings. 이 맛있는 음식 그런 제공들을 한번 try 한번 먹어보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음식에 대해서 try 한다는 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얘기한다는 거니까요. 만약 ever you have a chance 자 네가 혹시라도 이런저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 뭐 할 기회냐? To travel to one of these regions 이러한 지역들 중 자 one of the 복수명사 나오게 되면 뭐뭐 들 중 하나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번 단어에서 몇 번 나오는 편이죠? 체크 좀 해놓을까요? One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 써서 뭐뭐들 중 하나 즉 자 이러한 지역들 중 하나에 여행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자 표현 하나 알아야 되겠네요. Come upon 하게 되면 우연히 마주치다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음식 페스티벌을 축제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ome upon 이란 표현이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meet by chance 우연히 만나다 혹은 run across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로질러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어로는 encounter까지요 됐죠? 혹은 여기 이 표현이 뭔가 bump into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콩 만나다 이런 표현들까지 전부 다 우연히 만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몰랐으면 좀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어휘력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제 축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도입부였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인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거 각 축제별로 특징들 처음 언제 시작됐고 어떤 행사를 포함하고 몇 년마다 열리고 원래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땠고 디테일한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빨간 펜을 크게 좀 써놓을까요? 세부사항 이렇게요. 세부사항 꼼꼼하게 잘 봅시다. 자 일단 출발하는데 인도 뉴델리에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펼쳐지는 국제 망고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발합니다. Summers 여름과 and mangoes 망고는요 go hand in hand 아하 손에 손 잡고 그래서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걸 같은 표현으로 be connected and이죠. connected with 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바로 뭐와 관련돼 있냐 바로 인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국제 망고 페스티벌은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낀 건데 분사가 이번 단어에서 이제 분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포마 분사구문 혹은 포마 후치수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선생님 또 분사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세한 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선생님 언제나 얘기하지만 능동수동을 판단하는 문제 여기다 held냐 홀딩이냐 물어보면 수식하는 대상 잡으세요. 그럼 축제가 개최 하나요? 되나요? 축제는 개최
죄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held가 맞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내용 조심하시라고요. Every year in summer. 됐나요? 매년 여름에 6, 7월에 개최가 되는 이 망고 페스티벌은 주어. 그래서 여기 주어가 단순이니까 동사 S를 붙인 겁니다. Celebrate everything about mango. 망고에 관한 모든 것을 축하합니다. It featured. 자, 여기서 그것은 그 축제고요. 자, 이번 단어에 또 다의어로 hold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다의어가 여기 있는 feature죠. 기본적으로 feature는요, 뭔가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특집 기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가수들이 피처링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등장시키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책에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피처는요, 자, 이런저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행사는 feature many events. 자,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을 특징으로 하고 활동들을, activity 활동들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활동이 관련된, 뭐와 관련된, 아, 망고와 관련돼 있는 활동이나 그런 행사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또 associated 나왔는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associated냐, 즉 관련된 거냐, associating, 관련하는 거냐. 그럼 대상을 봤더니 이런저런 이벤트나 이런저런 활동들이 관련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망고와. 됐죠? 자, 뭘 포함해서 including 망고 eating competition, 망고 먹기 대회라거나 퀴즈라거나 망고 carving, 그러면 이게 조각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 이런저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열린다. 지금 망고 페스티벌의 특징들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또 정보들이 또 나오는데, 자, 이 이번 단원에서 주요 문법 바로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이 두 번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동일한 패턴으로 출발합니다. Started in 1987 하고 나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 일단 원래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굳이 원래 문장을 쫓아가 보면 As it was started in 1987 이게 원래, 이게 굳이 원래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사구문으로 바꾼 문장인데, 선생님, having been이 갑자기 왜 나온 건가요? 우리 책에는 보면 여기 started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책에는 바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은 포마 분사구문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분사구문에서 문맥상 접속사는 이해가 된다는 전자의 접속사를 살려요. 접속사를 지우고요. 주어가 반복될 때, the festival이 여기 있는 이시니까 주어를 또 지웁니다. 주어를 두 번 쓰긴 싫으니까요. 됐죠? 그러면 동사를 그냥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와 가까운 형태인 일반적으로는 ing를 붙이는데, ing를 붙이는데 1987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현재 시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ing가 여기 있는 동사보다 더 과거네요. 그럼 동사가 더 과거일 때는 ing가 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는 ing, have pp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eing에다가 have pp를 더해서 having been을 붙인 건데 having been이 생략을 해도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어렵네요. 그거 반복하셔서요.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started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험지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앞에 having been이 생략된 거 판단하시라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started냐 starting이냐고 다시 한번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쌤이 얘기했던 대로 능수동은 대상 잡아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판별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있는 대상이 그 축제입니다. 그럼 그 축제가 1987년에 시작을 하나요? 시작이 되나요? 그렇죠. 시작이 되니까 started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 지은 두 가지 패턴. 저게 원래 분사구문 문장에서 as it was start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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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서, 그런데 동사가 더 과거니까 ing를 더 과거로 표현해서 having been started인데 having been은 생략되고 having been은 생략되고 started만 남는다는 거. 오케이. 아, 설명이 길었네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들으면서 선생님 어려워요.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게 쉬우면 여러분은 여러분 실력상 엄청난 고수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방에 팍팍팍 이해가 되면 영어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영어 지금 이 부분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요. 반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The Festival. 그런데 1987년에 시작이 된 이 축제가
exhibit 전시하는데 단어 조심하시고요. More than 550 varieties of mangoes. 550개 이상의 다양한 망고들을 전시를 한대요.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병렬이 되네요. 그리고 provide 그 또 축제가 제공해 주는데 a rare opportunity 아주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데 뭐 할 기회냐? 바로 taste them 그것들 그 망고들을 맛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요런 거 내용 조심하시고요. All for free. 이때 free는 자유로운이 아니라 당연히 no charge 공짜란 뜻입니다. 이것도 영영사전 풀이 나올 수 있죠? No charge 써놓을까요? No charge. 자, 뭔가 청구서를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료, 공짜란 뜻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짜로 이런 망고 맛을 지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용 잘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근데 여기가 주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중간에 껴있는 수식어네요.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라고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 왜 수동이에요? 해석을 해보니까 능동이 맞는데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암기합시다. 알겠죠? Based on은 그냥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라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표현. Based on mangoes. 망고에 기반한, 여기에 기반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망고 주스라거나 망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are offered, 제공이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고 능수동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하는 동안에 셰프스 자 요리사들이 from famous restaurants 유명 레스토랑 출신의 요리사들이 present 이때 present는 제공하다의 뜻입니다. 선물 아니에요. 새로운 레시피들을 제공하는 동안에 근데 그 레시피가 어떤 레시피냐 망고를 포함하는 그러한 새로운 레시피를 제공하는 동안 아 이런 망고 주스나 망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망고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들이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세부 정보들 잘 보라고 계속 얘기했었고요. 자 전반적인 이제 망고 페스티벌 내용은 여기까지 이어졌고 자 또 다른 축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